아닌가? 오랜만이 아닌가? 아, 좀만 쉬어도 막 되게 오래 쉰것 같아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짱아, 안녕하세요. 인둥이들. 지금 제가 이 티셔츠 입고 있죠? 디네드 티셔츠? 이게 구독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셨어요. 이거 어디 거냐? 어디서 샀냐? 공군 품절이다. 우리나라에서는 살 수가 없다라고 많이 물어보셨는데, 제가 이거 우연히 찾아보니까 해외에서 세일을 하고 있더라고요. 디네드시. 그래서 그거 세일하는 것까지 알려드리고, 제가 또 마르제알레에서 엄청 눈독들이던 지갑이 있거든? 좀 살짝 존버 타던 지갑이 있는데 엄청 싸게 떨어져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. 그러면은 가시죠! 칼라지갑인데 일단은 여기가 막좀 요즘 핫한 브랜드들 거의 다 있거든? 뭐 아페스 뭐 아니면은 뭐 배트멍, 발렌시아가, 뭐 마르젤 라크네 이런 거다 있으니까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 사이트가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직배송이 무료야. 그래서 학생분들이라던가 배송, 아뭐그 직구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 쓰기가 되게 좋고, 보시면은 뭐 그냥 이런 거는 뭐 그냥 필요하신 분들은 나쁘지 않아요. 솔직히 이게 막 그렇게 엄청 예쁘다 그런 느낌은 아닌데, 그냥 아페스의 맨투맨인가요? 맨투맨. 그냥 아페스 이런 맨투맨이 그냥 6만 원? 그 정도에다가 무료 배송.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, 뭐 이렇게 맨투맨도 괜찮고요. 그냥 이렇게 아페스의 로고 기본 맨투맨이니까, 이런 것도 그냥 스몰 미디움 사이즈 있으니까, 그냥 이거 차라리 전에 거보다는 좀더 이게 깔끔하고 좋은 것 같아. 이게 좀더 깔끔하고 좋으니까. 맞아, 지갑은 달러 지갑이야, 달러 지갑. 요거 괜찮은 것 같고, 그리고 뭐 이렇게 Y3 미니 파우치 이런 것도 있어요. 이런 것도 필요하신 분들 한번 봐봐요.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,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, 뭐 이거는 취향껏 고르시면 될것 같고. 이것도 괜찮아. 아페스에 그냥 팔찌인데, 여러분들 그냥 팔찌 같은 거 사고 싶었던 분들 있잖아요. 아페스에 팔찌 그냥 뭐 나쁘지 않으니까 이것도 괜찮습니다. 95달러에다가 무료 배송. 팔찌 같은 것도 있고. 이거 말고 제가 사고 싶었던 거는 바로 여기 마르제라 벨트도 있어요, 여러분. 마르제라 벨트 있으니까 이것도 뭐 105달러면 충분히 살만하다. 105달러에 보면은 여기 가운데 그게 있거든? 여기 가운데 마르젤라 시그니처 로고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. 지금 잘안 보이긴 하는데, 이렇게 들어가 있죠? 여기 마르젤라 로고. 그래서 그냥 뭐 다크 브라운의 기본 벨트니까 벨트 같은 거 하나 기분 내실 분들한테는 괜찮은 것 같고, 그리고 내려가다 보면은 요게 있습니다. 짜잔. 예, 근데 솔직히 많은 분들이 좋아하진 않을 거예요. 근데 저는 이거 되게 사고 싶었거든? 왜냐면은 제가 마르젤라 지갑이 좀 많이 있어요. 근데 기본 상태의 지갑들은 다 있는데 이런 게 없어. 좀 뭔가 카드만 넣고, 그리고 막 여기다가 동전, 이건 동전 지갑이거든요. 좀 이런 형태로 쓸게 없어서 마침 있길래 지금 존버를 하다가 109달러까지 떨어지고 무료 배송도 되니까 굉장히 괜찮은 것 같고요. 여기가 최근에 한번더 떨어진 거거든. 이 가격이 한번더 떨어진 가격이라 괜찮습니다. 뭐 이렇게 아페스의 후드 이런 것도 그냥 뭐 나쁘지 않거든. 그냥 깔끔하게 남친 룩으로 입을 수 있는데, 뭔가 이런 회색 후드 필요하셨던 분들한테는 괜찮아 보여. M 사이즈, L 사이즈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. 뭐 이렇게 네이키드 앤 페이머스, 이건 청바지 퀄리티가 괜찮게 나옵니다. 뭐 이런 게 있고, 보다 보면은 또몇 가지 괜찮은 것들이 있거든. 그래서 이건 한 번씩 가서 봐봐요. 이렇게 오프화이트 캡도 있고요. 이렇게 아크네 머스탱 선글라스. 이거는 그 뭐죠? 커트 코베인 선글라스죠. 커트 코베인.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근데 이게 아마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사진 않을걸? 제가 근데 이거 엄청 존버하면서 좀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사고 싶었던 거거든. 이렇게 달러 프린트 돼 있고 뒤에 이렇게 스티치 들어가 있고, 그냥 저는 솔직히 지갑을 큰거안 들고 다녀. 그냥 거의 지갑을 안 들고 다니는데 이런 거 있으면은 굉장히 편하니까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. 요거랑 뭐 이렇게 마르젤라 의류들도 있어요. 한번 봐봐요. 뭐 이렇게 티셔츠 같은 것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면은 구매하셔도 좋다. 48부터 50까지 있네요. 이렇게 마르젤라의 의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전 사지 않았고요. 뭐 이렇게 아크네 데님 자켓 얼마? 100, 아 솔드아웃이네요. 아까 봤을 때는 재고 있었는데 지금 솔드아웃 됐네. 아무튼 저것도 있고, 아크네 청바지도 있고요. 그리고 내리다 보면은 괜찮은 게또 하나 있습니다. 뭐죠? 오프화이트 뭐 이런 것도 있고. 봤는데 뭐 이렇게 이거 벨트 뭐 이렇게 Y3 백, 그리고 Y3 백팩 이런 것도, 백팩도 있고. 그리고 내리다 보면은
이렇게 Y3, Y3, 와이드 팬츠 그리고 후드도 있었는데 후드는 한 번 더 넘기면 나올 것 같네요. 뭐 이지 칼라바사스 이렇게 아크는 니트 그리고 뭐 이렇게 요지 아마모토 티셔츠 뭐 CK 후드 이거 라프가 디자인한 거고요. 그리고 이것도 괜찮습니다. 이건 뭐냐면 마르니에서 나온 러너? 좀 그런 느낌인데 조금 청바지에다가 연청이라던가 뭐 청바지에다가 입으면 좀 예쁠 것 같거든? 세일폭도 굉장히 좀 큰 편이고 아직 사이즈도 4위부터 4호까지 다양하게 있으니까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제가 뭐 나중에 컨텐츠로 러너 같은 걸 추천할 텐데 물론 이건 시즌이 지나서 그때 추천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뭐 나쁘지 않다? 괜찮은 느낌인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마르니에 이렇게 레이스업 러너 막 스니커즈 좀 그런 느낌으로 이것도 괜찮은 것 같고 이거는 Y3 후드 Y3 후드인데 로고가 그냥 팔 쪽에 깔끔하게 들어갔어요. 그냥 깔끔하게 들어가서 이거는 조금 스트릿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. 그런 분들이 입기에 좋다. 사이즈는 라지한 사이즈 남았고 오버핏으로 나왔으니까 잘 보고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. 172달러 여기는 미국에서 보내는 거라 200달러가 넘어가면은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. 아마 연락이 올 거예요. 생로랑 티셔츠 같은 것도 세일 많이 하네. 이런 것도 많이 하네요. 그래서 그냥 뭔가 좀 이렇게 그냥 보시면은 살만한 게 충분히 있거든? 여기 생로랑 티셔츠도 있고 여기 사카이 팬츠라던가 데님 팬츠라던가 충분히 보면은 살만한 게 많으니까 마르젤라 뭐 엘보 니트 엘보 패치 니트 뭐 이런 것도 있고요. 이런 것들 있으니까 한 번씩 다 봐봐요. 제가 일단은 여러분 뭐야 엔드맨 미스터? 엔드맨 미스터도 그 디자이너 나가고 나서 좀 살짝 조금 요즘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저 때는 좀 안 좋았거든? 엔드맨 미스터가 지금 없는 엔드맨 미스터 그러니까 준하 아니 홍철 없는 홍철 팀처럼 엔드맨 미스터도 나갔습니다. 요즘 너무 패스트 패션이라 빨리빨리 바뀌는 게 싫다고 그냥 나갔어. 자기는 이런 디자인을 하고 싶지 않다고 엔드맨 미스터 나가서 다시 하고 있나요? 잘 모르겠어요. 제가 알고 있는 정보까지는 나간 걸로 알고 있거든? 다시 복귀했는지는 모르겠다. 뭐 이렇게 필림림에서 나온 슬리퍼도 있는데 나쁘지 않아 보여요. 커먼 프로젝트도 세일 많이 하네. 뭐 커먼 프로젝트도 있고요. 그리고 아무튼 이렇게 쭉 보다 보면은 괜찮은 것들이 꽤 있다.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그 못 받아들일 수도 있어. 제가 아까 보여드린 마르젤라 달러 지갑 있잖아요. 그거는 좀 못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이것도 나쁘지 않습니다. 이것도 나쁘지 않은데 이건 어떤 거냐면 안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카드 꼽는 게 있잖아. 이게 밖으로 나온 거거든? 이것도 괜찮아요. 이것도 제가 마르젤라의 가죽 제품들을 여러 번 사봤는데 사진상으로 보면은 퀄리티도 좋아 보이거든? 자, 이거는 한 인스타그램 분이 올리신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여기 있다. 요런 느낌이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마음에 드실지는 모르겠는데 아까 전에 소개해드렸던 게 너무 디자인이 특이하다 너무 튄다 하시는 분들은 뭐 이것도 어떻다? 나쁘지 않다. 아무튼 이렇게 FWRD에서 살만한 것들을 쭉 보여드렸고 근데 보다 보면 아마 살 게 더 있을 거야. 제가 끝까지 뭐 다 그냥 그래도 다 대부분 다 보긴 했는데 그래도 뭐 여러분들이 비싼 것들 중에서 본인이 이렇게 한도 내에 있는 것들은 한 번씩 보고서 구매하시면 좋겠죠. 그리고 FWRD가 은근히 득템하기 좋은 데니까 한 번씩 그냥 체크해 보시면은 괜찮을 거예요. 그리고 대망의 제가 입고 있는 이 티셔츠 여러분들이 좀 그래도 자주 물어봐 주셨거든? 이 티셔츠 어디서 사고 싶은데 어디서 사야 돼요? 뒤에 프린트 이래요. 짜잔! 뒤에 프린트는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습니다. 요런 그냥 티셔츠인데 이거 구매처를 꽤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오늘 그냥 찾아보다 보니까 우연히 나오더라고.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해드려 보려고 합니다. 갑니다. 뾰로롱. 두 번째 갑니다! 아, 나 근데 솔직히 저 이런 게 너무 하고 싶었어. 그냥 맨날 집에 혼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못 하니까 좀 뭔가 나대고 싶었어요. 여러분 만나서. 아, 제가 이거 퀄리티를 일단 얘기해드리자면 솔직히 퀄리티는 기대하면 안 돼. 제가 지금 이거 받아보고서 이 원단에 대한 느낌을 딱 얘기해드리자면 여러분 헤인즈 티셔츠라고 있거든? 슈프림에서 매 시즌 나오는 헤인즈 그냥 티셔츠가 있어요. 기본 티셔츠에다가 여기 아래 슈프림 로고 박혀있는 게 있는데 그냥 그 헤인즈 로고 티셔츠를 한번 빠른 듯한 느낌? 솔직히 그 헤인즈 티셔츠가 퀄리티가 좋진 않거든? 딱 그 느낌이에요. 딱 한번 그 헤인즈 티셔츠를 빨았을 때 좀 그런 느낌. 짱구 자. 짱구 오늘 끝나고 산책 나가려고 같이.
아무튼 그렇고 그 다음 거 보러 갑니다. 아무튼 어떤 사이트냐면은 HBX라는 사이트고, 이 사이트에서 제가 이 사이트에 대해서 제가 살짝 얘기를 해드리자면, 여러분 그거 알죠? 하이피스트라는 사이트 알죠? 하이피스트라는 이거 해외 온라인 웹진, 패션 웹진 사이트 알아요? 이게 조금 스트릿 계열 쪽이라던가 뭐 신발 발매 뭐 그런 좀 살짝 힙한 그런 느낌들의 주로 정보들을 다루는 그런 온라인 웹진이거든? 근데 그 웹진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이에요. 그러니까 해외 편집 매장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, 제가 들은 바로는 여기가 관부가세라던가 그런 게 다 포함된 금액이라서 여러분들 막 200달러가 넘건 뭐 1000달러까지 잘 모르겠고요. 200달러가 넘는다고 관부가세 같은 걸 걱정 안 하셔도 되니까 좀 뭔가 또 구매할 때 되게 직관적이고 되게 편하겠죠? 남자 여자용 있으니까 한 번씩 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허프 롱슬리브 이런 거 있거든? 근데 제가 봤을 때 다 괜찮아 보여. 가격도 되게 저렴해. 하나에 23,000원, 25,000원이라 여러분 지금 제 방송 보시는 급식 친구들 있잖아요. 아 이 형은 맨날 해외 직구 세일 친해지면은 막 10만원 넘고 20만원 넘고 비싸서 못 샀어. 그래서 아 좀 불만이었습니다. 이런 분들 지금 일어나세요. 지금 당장 카드, 체크카드 가져와서 결제 넣어야 됩니다. 왜냐면 여기는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텐딥, 허프, 아니면 뭐 디네덴 이런 것들이 세일을 하기 때문에 싸요. 한 2만원, 3만원 이렇게 더 그 이하도 있으니까 아마 학생분들이 살만한 것들이 꽤 있을 거야 보다 보면. 그래서 알고 계시면 좋겠죠? 갑니다. 허프 막 롱슬리브 티셔츠 23,000원 이렇게 다양한 게 있으니까 우리 급식 친구들, 학식 친구들, 또는 그냥 저처럼 막 이렇게 편하게 입을 분들 있잖아요. 그런 분들이 구매하기 어떻다? 굉장히 괜찮다. 뭐 이렇게 다이아몬드 서플라이. 추억의 다이아몬드 서플라이죠? 이건 제가 막 한 9년 전 때? 9년 전, 10년 전 때 막 슈프림, 막 베이프 유행할 때 그때 같이 떴던 브랜드인데, 뭐 다이아몬드, 허프, 막 그리고 텐딥 이런 거 다양하게 다 있으니까 한 번씩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. 스투시도 있어요. 스투시도 있고 언디핏 이런 것도 있으니까 한 번씩 보시면서. 3만원이거든? 비싸야 막 4-5만원이야. 비싸야 4-5만원이라 우리 조금 가난하신 학식분들, 급식분들도 모두 다 살 수 있다. 편하게 그냥 입을 그냥 쭉티 같은 거 사기에도 되게 괜찮고요. 보다 보면은 제가 산 티셔츠가 나옵니다. 아무튼 이건 짧게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. 다양하게 저렴한 것들이 많다. 이거 괜찮은데? 뭐야? 아 솔드아웃이다. 쓰레셔 이거 뭐야? 괜찮아 보여가지고 바로 클릭했는데 아 솔드아웃이네요. 역시 뭐다? 사람 보는 눈은 똑같습니다. 아 아이템도 아예 안 보여주네. 아이템도 아예 안 보여주네요. 보다 보면은 나오죠? 되게 근데 살 게 많아 보이는데? 뭐 이렇게 스투시 이런 것도 그냥 나쁘지 않아 보이고, 이런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고, 뭐 디네데 나왔죠? 이거 나왔죠 여러분? 뭐다? 디네데시 여기 입점되어 있다. 가격대는 그렇게 싼 가격은 아니야. 49,000원인데 지금 15% 할인을 받으면은 대충 4만원 초반대가 나오겠네요. 제가 입고 있는 티셔츠입니다. 색감은 화면이랑 거의 흡사한데 살짝 조금 보면은 실제로 보면 물 빠진 느낌? 요거 되게 구독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어디서 사요? 이거 사고 싶은데 사이트가 더 없어요 라고 질문을 많이 주셔서 제가 우연찮게 찾아서 여러분들 소개해드렸고, 이 사이트에서 살만한 게 쭉티만 있는 게 아니에요. 막 제가 지금은 이렇게 쭉티만 보여드렸지만 나머지들 좀 더 여러분들이 보면은 괜찮은 것들, 이렇게 쭉티 다양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봐봐요. 알았죠? 쭉티 막 제가 아까 말한 허프 이런 데 거는 다 사도 괜찮아. 뭐 디네덴 이런 거는 사도 괜찮으니까 한 번씩 보면 좋을 것 같고, 아 뭐 어컬드와 이런 것도 있어요. 그 좀 살짝 고가이긴 하지만 그런 것도 있으니까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뭐 이런 허프 티셔츠, 그리고 가다 보면은 또 다른 게 있습니다. 신발류가 있는데, 신발류, 맨즈, 스니커즈. 색깔 똑같아. 저는 무조건 엑스라지야. 우리나라 옷은 그냥 제일 큰 사이즈 입어요. 여러분들 그냥 우리나라 옷 사이즈 뭐 입어요? 저한테 물어보시면은 그냥 제일 큰 거 입는다고 생각하면 돼요. 컨버스들도 있거든? 뭐 이렇게 컨버스 척 세븐티즈라던가 뭐 이런 반스도 있고요. 척 세븐티즈 뭐 이런 거 컬러가 뭐 튀고 괜찮네? 예쁘네요. 50% 할인하고 있습니다. 척 세븐티즈인데 형광 색깔 뭐 나쁘지 않습니다. 나쁘지 않으니까 코디할 자신 있는 분들, 이렇게 척 세븐티즈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늘색도 있고 뭐 이렇게 다양한 소재로 된 것도 있고 이렇게 반스도 있습니다.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한 번씩 가서 쭉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뭐야 이거? 컨버스 척 세븐티즈. 그리고 뭐 이렇게 다양한 게 있어요. 이런 게 있고, 여기서 또 살만한 게 뭐가 있냐면 이거거든? 개인적으로
좀 캐주얼? 캐주얼에서 아메카지에서 그냥 제가 스니커즈 중에서 1등은 뉴발란스라고 생각하거든. 아, 사이즈가 많이 없다. 이거는 그냥 뭐 후드에다가 청바지 입고 신을 신발 사고 싶은데, 아, 나이키는 좀 너무 흔한 것 같고 아디다스는 예쁜 게 없고, 그럴 때 살만한 게 뉴발란스만한 게 없습니다. 진짜 뉴발란스가 저런 그런 캐주얼스러운 우리 캐주얼스러운 착장에는 되게 잘 어울리거든. 574라는 그런 뉴발란스 574고요. 이건 제가 예전에 하나 구매했었어. 저도 이건 진짜 옛날에 한번 유행을 했었던 신발들이고, 아무튼 그런 식으로 후드 맨투맨 혹은 뭐 아메카지 이런 쪽에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신발이니까. 이게 회색도 있네요. 회색이 좀 더 깔끔하고 코디하기가 쉬울 것 같아. 이렇게 뭐 8 US8이 260이죠? 60, 70, 그리고 85 이렇게 있으니까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574는 다 구매해서 코디하기 다 좋아. 그냥 운동화 사고 싶은 분들은 574 되게 괜찮아요. 지금 컬러 이거 있잖아요, 두 개 보여드렸는데 이거 두 개 다 괜찮으니까 사이즈 맞는 거 득템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개인적으로는 이게 좀 더 무난할 것 같은데? 색깔이 진짜 무난하고 깔끔해 보이거든? 슬랙스에도 매칭이 될 것 같고 청바지라던가 뭐 그런 데 다 매칭이 될 것 같아. 아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그리고 뭐 이렇게 신발이 다양하게 있긴 한데 솔직히 뭐 많이 볼 건 없어요. 막 그냥 그런 것도 있잖아. 막 어느 사이트 가도 다 세일하고 있는 막 아디다스 신발들 뭐 그런 거밖에 없으니까, 제가 봤을 때 스니커 쪽에서는 574? 뉴발란스 574랑 컨버스 요 정도로 구매할 만한 것 같습니다. 여기 아페스의 러너가 있었는데 그건 제가 어제 카페에 올려서 이미 하나 털렸고, 아무튼 제가 지금 여기 사이트에서 그거밖에 안 봤잖아. 뭐 그냥 세일하는 것 중에서 긴팔 티셔츠 그리고 뭐죠? 신발 뭐 이런 거밖에 안 봤는데, 이런 거 말고도 보다 보면 살 게 진짜 무조건 있을 거거든요. 그래서 나는 지금 반팔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카테고리를 간 다음에, 아니면 백팩이 필요하다 하시는 백팩을 보셔도 되고, 여기 가셔가지고 여기 티셔츠 티셔츠 어딨죠? 티셔츠 이런 식으로 눌러서 쭉 한번 봐봐요. 어콜더 막 이런 것도 있고, 제가 아까 말해드린 건 사실 저렴한 류도 많으니까 한 번씩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아. 쓰레셔 반팔? 이거 괜찮은데? 뭔가 로고가 좀 다르거든? 로고가 살짝 귀엽네. 기존의 그냥 쓰레셔 반팔 로고보다는 좀 더 뭔가 귀엽고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좀 흔한 느낌, 그렇게 완전 흔한 느낌은 아니라 괜찮은데? 컬러 느낌도 괜찮고, 이게 괜찮습니다. 31달러에 15% 추가 할인이 된다. 이렇게 있고요.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. 뭐 이렇게 이런 불꽃 로고도 있고, 굉장히 다양한 반팔, 뭐 긴팔 이런 게 있으니까 한 번씩 가셔서 쭉 보면은 득템할 게 있을 것 같습니다. 쓰레셔 반팔 뭐 이런 것들. 아식스 키코 개인적으로 이번 시즌 거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솔직히 아식스 키코 그 콜라보 1탄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쁘다고는 생각 안 했었어. 뭐 제 의견이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때도 좀 별로라고 생각했어요. 키코가 디자인하는 그냥 맥킨토시라던가 컬렉션 라인 쪽은 괜찮은데, 조금 신발 콜라보 쪽은 그냥 그렇던데. 아, 안녕하세요. 돈의 주의사항이요? 아이, 그런 게 어딨습니까? 아이, 그런 거 없습니다. 그런 거 없습니다. 취향 같은 게 있을 리가 없죠. 아무튼 이렇게 FWRD라는 사이트랑, FWRD는 꼼데가르송 척 테일러 있잖아요, 그거 구매하기 되게 괜찮은 사이트고요. 그리고 제가 방금 보여드린 HBX라는 사이트는, 그거는 이렇게 제가 아까 보여드린 건 좀 스트릿, 여름에 편하게 입을 반팔 아니면 가을에 편하게 입을 이런 쭉티 그런 거 사기 되게 괜찮은 좀 그런 힙한 사이트니까, 조금 스트릿 좋아하시는 분들은 HBX로 구매하시면은 좋을 거야. 지금 할인 코드도 있고. 안녕. XL 사이즈 있어? 아, 여러분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거 XL 사이즈 무신 사이즈 있대. 원래 품절이었는데 다시 들어왔나 봐요.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그거 이거 티셔츠 무신사 있다고 하니까, 이게 직구로 사면 좀 더 비싸요.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 그 XL 사이즈가 맞는 분들은 이거 그냥 공원 무신사가서 사요. 무신사 X라지 사이즈가 3개 있대. 제가 입고 있는 것도 X라지 사이즈입니다, 여러분.